지난 시간에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인간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또는 선택권을 허락하시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오해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고 싶어하는, 나 대신 죽고 싶어하는 엄마를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오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는 결국은 나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출세시켜가지고 자기가 폼 잡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해한,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해버리면 아주 심각한 변화가 초래돼버립니다. 여기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일란성 쌍둥이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같은 유전자를 타고 났어요. 났으나 애들이 6살 때까지는 똑같이 잘 웃고 밝고 행복하게 살았던 쌍둥이인데, 1년 전에 엄마가 심한 감기 몸살을 앓으면서 한 열흘 동안 밥을 못 해주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얘는 우울증에 빠져버렸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피곤하면 꾀병 부리고 우리 밥도 안 해주더라. 그거는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네? 그렇죠. 결국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떤 방법으로 속이고 있느냐? 여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이게 신경질이 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라고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요?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 모세가 하나님이 선택한 그 종인데, 그 애굽의 종살이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예요. 그 모세를 지팽이로 바위를 두 번 쳤다고, 너는 안 되겠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했다고들 가르쳐요.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면, 야, 이거 뭐 모세같이 그렇게 공이 많아도 한 번 딱 실수하면 뭐요? 끝장이구나. 라는 그런 오해를 인간이 하도록 가르쳐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잘못 배우는 게
이게 큰 문제인지. 보세요. 여기 우리 엄마는 얘 둘이를 사랑해요, 안 해요?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한 놈이 오해해버렸어. 오해해버리자 말자 어떻게 돼요? 엔돌핀 유전자 꺼져버려. 그 우울증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선택에 반응하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 받아들여버리면 그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의 즉각적인 뭐예요? 변화가 오게 돼 있어. 그리고 이 변화는 후손에게 어떻게 유전되게 돼 있어요. 유전자는 유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 죄도 안 짓고 안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전적으로 기형아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참 그래서 이 오해를 한다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아니 내가 그동안 한 교회 얼마나 열심히 댕겼는데 내가 그동안 내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돈 아껴가면서 헌금하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암을 주셨지? 그리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쁜 짓 한 게 있긴 좀 있어. 그것 때문에 주셨나 암을? 그런데 둘러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것들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 그럼 왜 저것들은 암 안 줬나? 이래서 철저히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믿고 살아갈수록 유전자는 어떻게 돼? 퇴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얘를 치유하는 길은 어떻게 해야 얘가 치유가 돼요? 이 우울증이. 네? 얘가 치유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는 없습니다. 아, 내가 오해했구나.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 엄마구나를 깨달으면 낫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을 때 유전자가 켜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신다면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가 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맞죠? 오해를 하고 있으니 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성경 말씀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모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네? 모세는 하늘나라에 있어.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또 누구야?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셋이서 뭐예요? 얘기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모세가 죽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간 인간을 대표하고, 모세는 죽어서 부활해서 살아나서 하늘로 간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구분해요. 그럼 모세는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모세가 바위 두 번 지팡이로 쳤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너는 죽어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바위를 치고 화를 낸 것은 잘못한 건 맞아요. 네. 그 잘못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 취소. 너는 하늘나라 못 와.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그 모세가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죽을 때 120살이었어요.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어디로 함께 같이 가자 그래요. 느보산 또는 비스가산으로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요. 들어가면서 뭘 보여줘 꼭대기에서 모세야. 저쪽 땅을 봐라. 그 땅이 무슨 땅이게? 네?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도착지점 가나안 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이에요. 그걸 다 보고 모세는 아무 병도 안 걸렸습니다. 그날 내내 등산해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이었어요. 120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모세야, 너는 그동안 참 수고가 많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는 뭐예요? 쉬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어떻게 해요? 모세에게 주시던 생명을 자,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될까? 네. 죽었어. 그래서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는 무덤으로부터 부활해서 하늘나라 갔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부활했어요. 아마 그 중에 모세가 끼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모세는 내가 바위를 두 번 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안 보내주시고 나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그건 하나님 오해하는 거지. 세상에. 모세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날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르쳐요. 이 얼마나 지독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를 옳은 거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요. 김현수 씨한테 물어보세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저는 그렇게 가르치길래, 저는 이제 어른이 돼서 39살에
이런 걸 배우기 시작했단 말이야. 가만히 있자. 십자가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십자가에 무조건적 사랑하고 틀린다고. 그래서 저 마음속으로,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부터 이건 아닌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오래 전부터, 어릴 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듣고, 이거는 뭐예요? 아닌데, 라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다들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데, 예, 혼자서. 이상하다. 뭘 이상하긴 이상해. 그렇지. 그건 맞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바위를 두 번 쳤다는 것도 쳤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때까지도 완전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의 이 불완전까지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모세까지도 예. 네. 모세까지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모세가 하나도 실수가 없었다. 그러면 구원받다.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 철저히 조건적 사고방식. 이걸 빨리 맑은 물로 어떻게 이런 거를 굳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런 걸 빨리 무조건적 사랑으로 성령으로 빨리 어떻게 씻어내야 됩니다. 잘 씻어내요.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라고 그랬지. 예.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박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하는 데 대하여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런 오해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아침에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렇게 알았더니 그 이브가 임신했다. 참 임신하는 방법도 희한하네. 아담이 이브를 뭐요? 알았대요. 그 사실 히브리 말 성경 원어에는 알았다는 말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야다라는 알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만큼 알았다? 속속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서로를 잘 알아서 같이 자면서 사랑을 나눌 정도로 알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았다 서로서로 너무나 잘 알았다라는 말은 서로서로 너무나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면 같이 잘 수 있는 차원까지 가요 안 가요? 그거는 너무나 아주 뭐예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않고 후닥닥 하는 거는 무슨 적이요? 동물적이지. 동물들은 사랑 이런 거 필요 없어. 갑자기 막 충동이 몰려오고 가서 막 후닥닥 막 하고 또 가버리고. 그 인간도 그렇게 해야 해요. 합니다. 갑자기 동물적 충동이 일어나고 그럼 가서 뭐요? 돈 주고. 그래서 성경에는 남녀가 함께 하는 것, 서로 함께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다. 야다라는 단어가 있고, 샤카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샤카브는 그 어감도 별로예요. 그렇죠? 야다는 참, 참 부드러워. 그 샤카브는, 그냥 남녀가 뭐예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어떤, 동물적 그런 충동에 의하여, 동침하는 거. 샤카브라 그럽니다. 그 이거를, 한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나? 예? 네? 무슨 자인지 알겠죠? 음란하다 할 겁니다. 예. 한자에서는 음이라고 합니다. 음란이, 그런 거를 음란이라고 부르지, 야다는 한자에서 뭐라고 부르게? 서로 잘 알고 사랑하고 그 사랑의 결과로 사랑을 동침하고 나누는 그를 뭐라 부르게? 뭐라 불러요? 네? 여러분 잘 아는 글자죠. 성이야. 근데 지금 요즘 세상은 이 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 가지고 음이 성이 돼 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성이 뭔지 음이 뭔지를 구별이 뭐예요? 안 돼. 성이면 음이고 그래. 그래서 정말 두 남녀가 정말 사랑하는 에 대한 가치가,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 두 남녀가 사랑하는 마음 별로 없이, 그냥 조건이 좋다? 학벌도 좋고, 집에 돈도 많고, 가문도 괜찮고, 이 정도면 충분히 뭐요? 좋다. 해서 결혼하고 같이 자는 것도 사실은 뭐요? 음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음란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 볼 때는 뭐요? 기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상적이라고 보는 이런 많은 현상들이 이거는 말도 하늘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뭐예요? 기형적인 현상. 기현상이죠. 사실 우리가 병에 걸린다는 것도 있을 수, 뭐 하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유전자 다 꺼져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이라는 글자부터가 아주 좋은 글자예요. 보세요. 이거 무슨 글자예요? 마음심자예요. 마음으로부터 어떻게?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성의 본질은 첫째 뭐다? 마음이다. 그래서 서로 서로 마음을 나눈다. 사랑을 나누어서 두 남녀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것을. 그 하나가 되면 동시에 새로운 생명체가 뭐예요? 탄생하게 하는 것을 성이라 그래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야다라고 부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부디 야다 하세요. 그래서 이 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음을 또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색을 쫓는다. 그래서 색마 이러잖아요. 그저 마음 속에서 사랑은 없는데 그저 와 저 여자고 자고 싶다. 색. 그래서 색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음욕. 그렇죠? 그런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음과 성을 구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성욕이라는 말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성욕이란 건 없어요. 그렇죠? 성은 사랑이야.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을 깊이 배우면 정말 이 고상한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한 차원 뭐예요? 더 높여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배움이죠. 뭐, 모세가 바위 두 번 쳤다고 나는 안 돼. 이런 차원은 지나가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성 차원은 결국 무슨 차원이에요? 생명 차원. 이 생명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야다 했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가인을 낳았다. 낳고 말하기를. 여기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뭐예요? 동침함에라고 바꿨어요. 그러니까 뭐, 알았더니 임신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그럼 동침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란 거는 이게 기록된 원문대로 이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 그래서 이브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해서 그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마 아벨도 약 한 900년을 살았어요. 가인도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한 600세 됐을 때 얘기일 거라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이 그냥 바로 가인 낳고 아벨 낳고 아들 둘이밖에 없을 때,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돼.
나중에 보면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이란 것은 농산물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나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맞고 또 상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기술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땅이라는 것을 땅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땅의 소산, 그러면 농산물이라는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생명이 없는 사망을 상징하는 그런, 그래서 가인은 농산물로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땅의 소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농산물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었는데 구태여 뭐예요? 땅의 소산이라고 기록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것은 좀 영적인 상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 보면 자꾸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치고 땅에 안 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땅의 사람들이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바쳤는데 그 바치는 것이 땅의 식으로 바쳤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뭐예요? 달랐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속한 것을 드렸다. 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여기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양을 받으신 게 아니라 뭘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아직 사람들은 뭐를 드렸나? 아, 아벨은 양 드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은 받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아벨과 양을 받았다.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자, 아벨과 양을 받았고 그 다음에 자 가인과 그 땅에 속한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흔히
조건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뭐 여러분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제물은 뭐를 바쳐야 되는데? 양을 바쳐야 되는데. 가인은 뭐예요? 양을 안 바치고 곡식과 과일 이런 걸로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았다. 이것도 조건적이야.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인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를 드리는 건 줄을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양이냐 아니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하고 있을까요? 아무리 양을 드린다고 해도 뭐가 없으면 여기 마음이 안 돼 있으면 그 양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자, 양을 드리되 자, 아벨이 양을 드릴 때 무슨 마음으로 드릴까? 양을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고 합시다. 하나님, 양 중에 제일 비싼 거 골라왔습니다. 이거 맛있게 드시고 저에게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으로 오해하는 행위요. 그러면 아벨이 양을 드렸다 해도 그 양은 하나님은 마음을 표현한 제물을 받으시지. 마음이 없이 제물만 양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제물은 양이라야 된다는 말도 그 틀린 말이에요. 레위기를 공부해 보면 많은 여러 가지를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바칠 수도 있고 참새를 바칠 수도 있고 뭐 여러 종류. 곡식을 갖다 바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지. 꼭 양이라야만 된다.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어떤 데 뭐요?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고 다 그 제사에 따라서 바치는 그 희생 제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양이 아니고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왜 양 안 가져와서 이 자식아 못 박혀서 이런 거는 말이 성경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결국은 뭐가 문제였어요? 마음 생각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죄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변화가 온 것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 이제 그러니까 아벨은 제사를 드리되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가인은 제물을 바치되 무슨 마음으로 드렸을까? 그 마음이 다르다. 결국 그 다른 마음은 어떻게 뭔가 무엇이 다른 것이에요? 뭐 맨날 제가 하는 얘기 조건적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하나님이 여기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즉 보니까 여기 보니까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인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인 너는 양을 안 가져왔으니까 내가 너를 못 받겠다. 그게 아니라 네가 이 곡식과 과일을 갖다 바치는 그 마음이 나를 어떤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무조건적. 그러니까 가인은 예를 들어서 아벨은 양 새끼 한 마리 갖다 바쳤고 가인은 추럭으로 한 열 대를 하나님께 갖다 바쳤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 꼴랑 양 새끼만 받고 추럭으로 가져온 뭐예요? 곡식과 과일은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바친 가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준 것만 받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갖다 바치는 걸 볼 때는 가인은 자기에게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에게 갖다 주는 것이 뭐예요? 아니야. 왜? 자기를 뭘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안 갖다 주는 건데 듬성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이 생각할 때는 열 받아 안 받아요. 아, 동생 아벨은 꼴랑 양 새끼 한 마리 가져왔는데 그건 받고 자기는 뭐예요? 추럭으로 그냥 그 곡식과 과일을 가져왔다.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아벨, 가인은 같은 집안의 엄마, 아빠 밑에서 태어난 형제지만 벌써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생각이 달라졌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은 아벨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생각했고 가인은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자, 그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이 긴장이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긴장이 조성돼.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상구라는 한 인간이 여러분에게 이런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고 있으면 여러분처럼 박사님 말씀이 맞아, 그게 성경적으로 맞아 라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긴장이 조성됩니다. 왜? 이때까지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기성 세력들이 좋아할까 미워할까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의학적으로도 그런 긴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있어요. 이상구 박사한테 간다고 말이야. 항암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데, 이상구 박사한테 간다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상구 박사가, 좋을까, 미울까? 미쳐. 그런 이 진리냐 아니냐 사이에 긴장은 항상 조성해오고 결국은 이제 여기 가인과 아벨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논쟁의 핵심은 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옳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 논쟁은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들은 뭐 가인과 여호와가 마주 서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뭐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가인아,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그렇게 변하고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잖냐. 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 이게 이제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네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네. 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창세기 4장 7절이 사랑이 넘치는 말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속에 속삭이기를, 지금 네가 곡식을 갖다 바치고 과일을 갖다 바치고 한 것이 그게 선을 행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 가인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렇게 바치는 제물은 나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바치어서 교회에서 너를 어떻게, 아, 저분은 교회 돈 많이 낸대. 그러면 온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해? 와, 내년에는 저 사람이 수석 장로가 돼야 돼. 이래서 자기가 수석 장로가 될 하나의 뭐예요? 계획의 일환으로서.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이요? 자기 중심적.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라는 이런 세속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가인처럼 추럭으로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뭘 잡으려고 그래? 주도권을 장악하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목사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이 목사 이거 쫓아내자. 이래서 이제 교회를 자기의 주도권 하에 두고 좌지우지 이런 정치적인 싸움이 막 벌어집니다. 그게, 그러한 현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아벨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제물을 드린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될 때, 평신도들, 순진한 평신도들은 누구를 더 좋아할까? 가인을 좋아할까? 아벨을 좋아할까? 자, 아벨도 이제 한 600, 700살이 돼가지고 그 교회 장로고, 가인도 장로라면, 그래서
아장노, 가장노가 있다면 교인들은 어느 장로님을 더 좋아할까? 이 장로님들도 이제 성경 공부를 평신도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더 인기가 있을까? 아장노, 가장노. 예? 가장노는 별 인기 없죠. 가장노는 교회에 돈을 많이 내서 이제 세력은 있지만 그 평신도들의 그 장로가 평신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칠 때 가장로는 자꾸 뭐를 강조하겠소? 부지런히 열심히 순종하시고 열심히 연보도 많이 내고 그래 복줍니다 하는 계속 조건적으로 평신도들 가르치니까 가장로 가르침을 받고 나면 뭐요? 어깨가 무거워 무거워. 대충 목사님들은 어느 장로를 좋아할까? 가장로가. 그 가장로가 그렇게 가르치면 교인들은 더 내껴가지고. 그래서 주로 교회의 실권은 가장로 측이 잡습니다. 그런데 아장로는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 순수한 평신도들은 아장로가 성경을 가르치면 뭐예요? 마음이 감동이 되고 유전자가 켜지고 예. 이제 그렇게 느끼니까 차츰 교회 안에서 어떤 기류가 생기겠습니까? 이야, 가장로는 엉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아장로님이 훨씬 은혜스러워. 이러면 가장로 또 열받아 안 받아. 돈은 자기가 많이 냈는데. 근데 아장로는 경제적으로 별로 성공을 못했어. 돈은 자기가 많이 냈는데. 지금 교회 피아노도 드린 게 누구 돈으로 살게? 어? 교회 정축도 누구 돈으로 할게? 했는데 이게 민심은 자꾸 뭐예요? 돈도 없는 동생한테로 자꾸 쏠리는 거예요. 근데 동생은 아장로는 어떻게 가르치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는 것이다. 아, 가르치니까 이 돈 없는 좀 잘 못 사는 경제적으로 좀 딸리는 평신도들은 뭐요? 그래서 예배 날이 되면 다 가장로 반으로 모이는 거야. 아니 아장로 반으로. 아장 가장로 열 받아 안 받아? 가장로는 필연적으로. 동생 아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뭐요? 잘못 가르친다.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뭐 교회 안 나와도 되겠네. 교회 돈 하나도 안 내도 되겠네. 자꾸 이렇게 아벨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야.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이를 뭐요?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가진 것이다. 그럼 뭐 믿으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왜곡하는 거야. 이제 그런 투쟁은 오늘날도 같은 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투쟁은 벌써 이때부터 시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벌써 6,000년 전 얘기예요.
세상 역사가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은 이때부터도 이랬으니까 너희들 이런 것을 잘 깊이 이해해가지고 속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 히스토리, 역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요 7절 끝나고 끝나겠습니다. 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는 말은 뭐냐면 네 너의 하나님에 대한 너의 가르침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건 선이 뭐예요? 아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 선인데 조건적 선, 너처럼 나를 조건적으로 가르치면서 선을 행했다고 할 수 없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뭐예요? 사단이 원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이다. 이거를 가인이 알아듣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가인에게 속삭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왜? 목적은 뭐예요? 그 가인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기 위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며 네가 계속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우기며 누구의 뜻대로? 사단의 뜻대로. 아니하면 죄가라는 말은 사단이 말입니다. 혹은 사망이 생명이 아닌 사망이 사단이 문에 엎드리느니라. 문에 엎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집이 있으면 대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을 덜락날락거리려면 그 대문을 항상 문을 열고 하고 또 문을 닫고 그래서 그런데 네가 계속 사단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가르침을 계속한다면 누가 사단이 문에 뭐예요? 문에 엎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대문이라 합시다. 여기 문 열고 문 닫아요. 문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상구 사단이라고 합시다. 이게 이제 가인 가장로 집이고 여기 이제 엎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뭐예요? 덜락날락하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한다. 참, 문에 엎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인에게 뭐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다. 사단이 원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그거를 자꾸 가르치고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은 뭐예요? 사단이 너를 넘어뜨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엎드리는데 문에 엎드리는데 죄가 그 사단의 소원은 누구라? 내게 있다. 너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거를 다시 뭐예요? 깊이 생각해.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은 아장로 동생한테 가서 뭐예요?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고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인을 구원하려고 애쓰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는데, 가인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 음성을 거부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을 지금 가인이 누구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어? 사단의 손아귀에 놀아나고 있는데 이 자식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인의 마음 속에 속삭여 주는 거예요. 가인아, 너 속고 있어. 네가 교회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교회 실권을 잡고. 그런 게 목표야. 세속적이지 않냐? 생명을 선택해. 무조건적 사랑 선택해. 이렇게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가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호소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제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해도, 자, 여기 있을 때는 그렇고 나중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에이, 아닐 거야. 이런, 그러니까 이 창세기 벌써 6천년 전 얘기지만은 벌써 이때도 뭐예요? 이런 그 하나님과 사단의 뭐예요? 한 인간을 가운데 두고 인간의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올바른 뭐예요? 올바른 선택. 조건적 하나님이냐? 무조건적 하나님. 그걸 선택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선택은 사실상 당연해요. 왜?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생명이고, 여러분의 유전자들은 생명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복 받은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반밖에 못 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깊은 책이에요. 깊이. 바위 두번 때렸다고, 못 들어갔네, 가나안 땅에. 참, 그좀 하나님 너무 심하다. 또 뭐예요? 양안 바쳤다고, 하나님 버리시네?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단순 무식이라고 성경은 참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그 뜻을 깨달으면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깊은 맛이 내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키는 그 생명의 맛으로 생명으로 치유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